오늘 신디 프레젠트 볼륨 5 오랜만에 함께하게 돼서 즐겁고요.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그 저희가 오늘 이제 새 팀의 아티스트 중에 마지막 선수를 맡았잖아요. 네. 아직 안 가신 거 보니까 정규맨 장어까지는 보고 오실 분들이 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대를 품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정규맨을 최소한 기대는 하고 있다. 네, 잘 알지 못하더라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질문해보면 저희 최근에 그 EP 앨범을 하나 발매했는데요. 그 제목 알고 계시나요? 네. 네. 무엇이죠? 물의 빛. 네, 물의 빛이라는 EP 앨범 발매했어요. 얼마 안 됐어요. 10월 17일에 발매했는데 네, 뭐 이제 시간이 또 빨리 가네요. 11월이 벌써 됐는데 아직은 이제 왕성하게 이제 새 앨범 들고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어요. 네.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? 기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그 오늘은 사실 수는 없어요. 저희가 들고 오진 않아서 그래서 네. 그 돈을 아껴뒀다가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여러분께서 저희 새 앨범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방금 들으신 노래 요트 또 실려있고요. 그 앞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릴 수영장도 마찬가지 실려있는 노래입니다. 네. 오늘 처음 들었어도 왠지 앨범이 사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. 생각하면서 다음 곡은요, 신곡은 아니고 예전에 발매했던 노래로 이어갈 건데요. 꿀벌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